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테라피 요가 스트랩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요. 우리 회원님들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교정이 좀 많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밴드도 해봤지만 밴드는 탄성이 있잖아요. 얘는 탄성이 없어요. 좀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딱 팽팽하게 펼쳤을 때도 늘어나지 않아요. 요걸 이용해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 동작들을 진행해 보실 건데요.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테라피 요가, 스트랩 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하고 가볍게 몸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 가볍게 말아주시고요. 무릎 위에 손등 올려놓습니다. 좌골을 바닥에 지그시 밀착하여서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반듯하게 정렬하여서 높이 끌어올립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요.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요. 코로 내쉽니다. 느리고 깊은 명상 호흡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체 리듬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심신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편안하게 코로 깊게 마십니다.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양쪽 어깨는 뒤로 벽이 있다 상상하시고요. 어깨를 활짝 열어주시고요. 정수리는 조금 더 밀어 올립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요. 편안하게 내쉽니다. 마시면서 눈을 고요히 뜨겠습니다. 천천히 스트랩 하나 잡아볼게요. 자, 스트랩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항상 제가 해놔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길이를 이렇게 맞춰서 해놓고요. 매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양손을 이렇게 끝자락과 함께 잡습니다. 먼저 스트랩을 단단하게 당기셔서 머리 위로 높이 끌어올려서 팔꿈치 펴서 스트랩을 단단하게 당겨줍니다. 마시면서 정수리 천장 높이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스트랩을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깊숙이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왼쪽으로 깊숙이 기울여서 계속 스트랩을 당기고 계실게요. 내려갑니다.
시선은 천장 바라봅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팔을 조금 더 끌어올리시고요. 어깨 교정 들어가겠습니다. 왼팔을 왼쪽 기업에 밀착합니다. 숨을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팔을 뒤쪽 측면 45도로 밀어내시고요. 왼손은 천정으로 한번더 높게 밀어올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천천히 손 돌아옵니다. 반대쪽 시행하겠습니다. 오른손 기업, 오른손을 천정으로 스트랩과 함께 조금 더 밀어 올리시고요. 왼팔을 45도 측면 뒤로 길게 밀어내시고요. 서로 밀어내시면서 오른손은 천장,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왼손 가볍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그 상태에서 마시면서 오른손 오른쪽으로 깊숙이 기울여서 내려가셔서 손바닥과 함께 스트랩을 바닥에 꽉 눌러줍니다. 손바닥 내려놓으시고요. 왼손 팔꿈치 펴서 기업, 팔을 뻗어내시면서 스트랩을 당기면서 천정으로 밀어올리시고요. 시선 천장 마시고요. 내쉽니다. 왼쪽 늑골을 조금 더 밀어올리실게요. 사이사이 공간 넓혀주시면서 숨을 마시면서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팔을 뻗어내시면서 천정으로 밀어올립니다. 마시면서 스트랩과 함께 가볍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상체 기울여서 손바닥과 함께 스트랩을 바닥에 꾹 눌러줍니다. 그대로 팔을 뻗어내시고 천천히 천정으로 스트랩과 함께 밀어올리시고요. 팔을 귀 뒤로 살짝 밀어서 천장 바라봅니다.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요. 오른쪽 늑골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늑골 사이사이 공간을 넓혀주신 다음, 코로 깊게 마셔서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스트랩과 함께 가볍게 천정으로 돌아옵니다. 손을 한번더 높이 끌어올리시고요. 어깨 교정 가겠습니다. 어깨가 좋지 않으신 분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스트랩의 길이를 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가볼게요. 손으로 스트랩을 꽉 잡으시고요. 팽팽하게 양쪽으로 당겨줍니다. 느슨하지 않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뒤로 회전하여서 가볍게 아래로 엉덩이까지 내려줍니다. 마시면서 팔을 그대로 어깨 틀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볍게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어깨가 좋지 않으시면 빼다닥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집중하실게요. 천천히 마시면서 앞으로 스트랩 계속 당겨줍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머리 위로. 숨한번더 마시고요. 내쉬면서 팔꿈치 펴서 스트랩 당기면서 뒤로 길게 어깨 회전 관계를 최대한 유연하게 합니다. 마시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마시면서 머리 위로, 내쉬면서 머리 뒤로 길게 엉덩이까지 내려줍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팔을 높게 밀어 올립니다. 자, 그대로 스트랩 풀어서 가슴 앞에. 자, 스트랩을 이렇게 접어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스트랩을 잡아줍니다. 자, 어깨가 좋지 않은 분을 위해서 또 한번 가볼게요. 이 스텝을 반으로 접으셔서 짱짱하게 당기신 다음 목 뒤로 보냅니다. 팔꿈치 옆으로 밀어내시고 스텝을 옆으로 당겨줍니다. 마시면서 오른쪽으로 스텝과 함께 팔꿈치를 쭉 밀어냅니다. 위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 왼쪽으로 갑니다. 팔꿈치 접어주시고요. 마시면서 스텝 목을 스쳐서 오른쪽으로 머리 위로 회전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목을 스쳐서 옆으로 쭉 밀어줍니다. 머리 위로 회전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옆으로 왼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수평으로 스텝을 계속 당기면서 움직입니다. 멈춤합니다. 마시면서 반대쪽 어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어내셨다가 스트랩 수평으로 회전하여서 오른쪽으로 팔꿈치 접어서 밀어냅니다. 마시면서 당겨 오시고요. 목 뒤에서 쭉 팔꿈치 펴서 밀어냅니다. 머리 위로 회전 수평. 천천히 밀어내셨다가 옆으로 다시 왼쪽으로 길게 밀어냅니다. 천천히 머리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천천히 어깨 교정 다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천천히 이제는 팔꿈치를 조금 더 강화시킬 건데요. 오른손에 스트랩을 잡으시고 왼쪽 스트랩을 툭 떨고 줍니다. 머리 뒤쪽에서. 그대로 왼손 등 뒤로 보내셔서 스트랩의 끝자락을 잡아주실게요. 자, 스트랩을 내등 뒤에서 나란히 제가 뒤로 돌아서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안 보이니까 조금 답답한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텝을 양쪽으로 당겨주실게요. 상당히 힘든 자세고요. 마시면서 위에 있는 팔이 아래에 있는 스텝을, 아래에 있는 손을 견인하여서 쭉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아래에 있는 손이 위에 있는 스텝을 당겨서 아래로 당겨줍니다. 내려주시고요. 마시면서 위에 있는 팔이 스텝을 당기면서 위로 쭉 밀어 올립니다. 천천히 아래로, 아래에 있는 팔이 위에 있는 스텝을 당겨줍니다. 후. 다시 마시면서 쭉 팔을 끌어올립니다. 다시 내쉬면서 아래로, 아래 팔이 위에 있는 스텝을 당겨줍니다. 자, 그대로 손의 방향을 바꿉니다. 반대손 스텝을 단단하게 꽉 잡아주시고요. 반대손. 등 뒤로 보내셔서 등 뒤에서 스텝을 꽉 잡아줍니다. 양손으로 스텝을 팽팽하게 당겨주셔야 돼요. 마시면서 위에 있는 팔이 아래에 있는 스텝을 당겨서 위로 견인하여서 끌어올리는 느낌이세요. 쭉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아래에 있는 팔이 위에 있는 스텝을 당겨서 아래로 쭉 끌어내려서 팔꿈치 깊숙이 내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후. 마시면서 다시 위로 스텝을 쭉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그대로 천천히 스트랩을 가슴 앞으로 끌어오셔서 제가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잘 보이셨나요? 자, 그렇게 하시면 어깨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사나, 이제 몸풀기 조금 가볍게 했고요. 아사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을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이거는 이지 스트랩이고 그냥 밀고 당기면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양발 앞으로 쭉 뻗어서 파스치모타나 아사나부터 가겠습니다. 정굴 자세입니다. 자,
요즘은 직장분들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기가 굳어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조금 이완이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이쪽을 조금 더 뒤쪽을 이완하여서 풀어주는 동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양손으로 스텝을 잡으셔서 발바닥에 걸어줍니다. 정굴이 안 되시는 분에게 상당히 효과적이시고요. 도구를 이용하면 조금 더 허리 뒤쪽을 이완할 수 있습니다. 마시면서 발바닥에 걸어서 스트랩을 발등 가까이 잡아주시고 양손으로 스텝을 당깁니다. 복부를 앞으로 끌어오시고 가슴을 높이 끌어옵니다. 허리를 펴실게요. 등 뒤쪽에 벌써 자극이 많이 오실 거고요. 숨을 깊게 마시고요. 내쉬면서 팔꿈치 옆으로 확장. 양손으로 스텝을 당겨서 내 복부를 허벅지에 먼저 밀착시킵니다. 가슴 깊숙이 내려가셔서 이마, 다리에 밀착. 허리 뒤쪽을 최대한 이완합니다. 뒤꿈치는 앞으로 밀어내시고요. 코로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코로 내쉽니다. 종아리 뒤쪽을 최대한 이완하시고요. 무릎 뒤쪽 오금근을 신전합니다. 복부 지방을 감소시켜 주시고요. 소화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마시면서 고개 들어서 양손으로 스텝 계속 당기고 계십니다. 마시면서 머리 들어서 머리 가슴, 복부 밀면서 들어옵니다. 자, 그대로 V 포즈 가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너무 옆으로 하면 조금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렇게 발끝 당겨주시고 11자 골반 넓입니다. 천천히 오른 발바닥에 스트랩을 걸어줍니다. 자, 스트랩을 발바닥에 걸어주시고요. 스트랩의 길이를 조절하셔서 무릎을 살짝 접어서 스트랩이 내몸 안으로, 이렇게 내 몸이 스트랩 안으로 들어갑니다. 걸어주시고요. 자, 천천히, 자, 요렇게 팔 아래쪽에다가 스트랩을 위치합니다. 자, 요렇게 하신 다음, 길이 조절을 하셔서 자신의 몸에 맞게 길이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이쇠 부분이 몸에 닿지 않으셔야 돼요. 이쇠 부분이 몸에 닿으면 조금 아플 수 있고요. 항상 몸에 닿지 않은 위치에다가 두겠습니다. 여기 옆에다 뒀죠. 그대로 양쪽 발끝 당겨주시고 발바닥 아치에다가 스트랩을 걸어줍니다.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등뒤 아래쪽에 이렇게 나란히 하신 다음 숨을 코로 마시고요. 내쉬면서 발바닥을 천정으로 밀어 올려서 무릎 펴겠습니다. 복부 가슴 앞으로 쭉 끌어올려 서리 펴시고요. 그대로 양손 엉덩이 옆에 손끝 바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손끝 바닥 엉덩이와 나란히 손끝으로 바닥 밀어내시고 정수리 천장 허리 펴시고 뒤꿈치 천장으로 밀어올립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양손 머리 위로 높게 끌어올립니다. 손끝 하늘 허리 펴시고 정수리 천장 코로 마시고요. 코로 내쉽니다. 요추 후만을 교정합니다. 허리 근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시고요. 무릎 뒤쪽을 최대한 신전하시며 다리에 부종을 예방합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뒤꿈치를 계속 천정으로 밀어 올리셔야지 무릎 뒤쪽이 신전됩니다. 양손으로 가볍게 풀어서 손끝 아래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천천히 양손 풀어서 스트랩을 잡습니다. 그대로 다리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오른발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왼쪽 발바닥에 스트랩 걸어줍니다. 마시면서 다리 들어 올리시고 등을 살짝 뒤로 밀어주셔야 돼요. 이 스트랩이 팽팽해지셔야 돼요. 발바닥 밀어내시면서 양손 엉덩이 옆 마시고요. 내쉬면서 무릎을 쭉 펴서 발바닥을 천정으로 밀어 올리시고요. 손끝으로 바닥 밀어서 정수리 천자, 허리 반듯하게 펴겠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코로 깊게 마시고요. 코로 내쉽니다. 마시면서 양손 머리로 높이 끌어올려서 V포즈. 정수리 천장 조금 더 끌어올리시고요. 복부를 앞으로 밀어서 허리를 펴겠습니다. 무릎이 잘 펴지지 않으시는 분에게 효과적입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뒤꿈치 밀어줍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양손 그대로 아래로 살포시 끌어내려서 엉덩이 끝자락에 손끝 바닥, 정수리 한번더 천정으로 끌어올리셨다가 양손 자신의 스텝을 잡으시고요. 가볍게 다리 풀어서 돌아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스텝을 그 자리에 두시고요. 천천히 반대발 오른 다리를 끌어오셔서 스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신 다음 양발이 스텝 바깥으로 빠지셔서 무릎과 등 뒤쪽에 스텝을 이렇게 걸어주실게요. 그러신 다음 스텝을 당겨줍니다. 이제 간격을 좁혀주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더 단단하게 완전히 좁혀줍니다. 내 몸이 허벅지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스트랩이 몸에 닿지 않으셔야 되고요. 당겨줍니다. 자, 이 상태. 자, 완전히 몸이 내 허벅지와 가슴이 밀착이죠. 자, 그대로 정면 보실게요. 살짝 제가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양손 엉덩이 옆쪽에 엉덩이 끝자락과 맞춰서 손끝 바닥, 손끝으로 바닥 밀어줍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무릎, 발등 늘려서 발끝을 천정으로 쭉 밀어옵니다. 발등 늘려주시고 발끝 천장. 내 등은 뒤로 밀어주시고 허벅지는 앞으로 밀어줍니다. 정수리 천장. 시선은 엄지 발끝 바라보시고요. 그대로 밀어냅니다. 자세 잡으셨으면 마시고 내쉬면서 양손 천정으로 높게 밀어올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내 허벅지는 앞으로 밀어내시고요. 내 등은 뒤로 밀어줍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한번더 깊게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양손 바닥에 가볍게 손끝자락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양다리 무릎 기역자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천천히 발끝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내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셔서 이제는 스텝을 풀어줍니다. 살짝 몸을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스텝을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풀리실 거예요. 이렇게 스텝을 당기시면 되세요. 자, 조금 느슨하게. 자, 끝자락까지 이렇게 스텝을 풀어주신 다음, 자, 이제는 어깨와 목을 교정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등을 바닥에 대고 매트 중앙에 이렇게 살짝 누우시는데, 이렇게 살짝 머리에다가 걸어주셔야 돼요. 스텝을 꼬이지 않게 이렇게 평평하게 하신 다음, 살짝 누우셔서, 이렇게 누우신 다음, 스텝이 조금 꼬였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 머리에 걸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지금 제가 잘안 보이는데요. 이 무릎 뒤쪽에 스텝하고 내 머리 뒤쪽에 스트랩은 수평이셔야 돼요. 수평으로 하신 다음 내 허벅지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발끝 포인. 천천히 양손은 엉덩이 옆에 매트 끝자락에 두시고요. 내 머리는 뒷벽으로 밀어내시고, 내 허벅지는 발끝은 앞쪽으로 쭉 밀어서 스텝이 팽팽하게 되셔야 돼요. 양손 엉덩이 옆. 자, 교정 들어가겠습니다. 어깨와 같이 움직이실 건데요. 자, 오른발 앞으로,
발끝 포인하시고요. 서로 밀어내신 상태에서 오른발끝을 앞으로 밀면서 다리를 교차합니다. 교차하시면서 오른쪽 허벅지도 앞으로 밀면서 내 몸, 무기 회전입니다. 자, 왼쪽 턱이 왼쪽 어깨와 가까워지시면서 밀어냅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상당히 시원합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어깨의 긴장감은 살짝 내려주셔야 돼요. 마시면서 그대로 다리 교차하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반대쪽으로 이제는 왼발을 앞으로 밀면서 다리 교차 쭉 길게 밀어내시면서 반대로 내 목이 오른쪽으로 회전이시면서 오른쪽 어깨와 턱이 조금 가까워집니다. 다리 교차.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가볍게 무릎 나란히, 발끝도 나란히입니다. 한번 더. 오른 다리 앞으로 밀면서 상체 교차. 다리 교차, 턱이 어깨 쪽으로 향합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반대로 후. 계속 밀고 계셔야 돼요.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반대쪽. 후. 다시 돌아오셨다가 반대쪽. 천천히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오셔서 발끝 나란히. 천천히 양손으로 스텝을 잡으셔서 자리에 번쩍 일어납니다. 그대로 스텝 빠져나오실게요. 자, 그대로 앉습니다. 자, 파리부르타 자누시르사사나 스텝과 함께 진행하실 거고요. 자, 매트 살짝 앞으로 갑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요. 그대로 스텝을 이렇게 두 겹으로 잡아줍니다. 두 겹으로 잡으신 다음 발바닥에, 오른쪽 발바닥에 스텝을 걸어서 그대로 발등 가까이에 동시에 스텝을 잡아줍니다. 양손으로, 오른손으로 스텝을 당겨서 무릎 아래쪽을 바닥에 신전하여서 내려놓습니다. 그대로 왼손 기어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스텝 당겨서 팔꿈치 무릎 앞에 당깁니다. 당기면서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내 몸을 기울여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왼 깊숙이 내려가셔서 발가락 잡습니다. 자, 맨손으로 자세가 잘 되지 않으신 분은 스텝을 이용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실게요. 팔꿈치를 귀 뒤로 밀어서 천장 바라보시고요. 호흡 세번 들어갑니다. 코로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왼손 가볍게 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리 그대로 풀어주실게요. 손으로 스텝을 풀어서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 둥근 부분이 있죠? 자, 그대로 비둘기 자세 갑니다. 왼발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보냅니다. 그대로 무릎을 살짝 접어서, 오른발 무릎 접어서 발등에 스텝을 걸어줍니다. 자, 그대로 제가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어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양손으로 스트랩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발끝에 걸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스트랩을 꼬물꼬물 뒤로 가셔서 짧게 잡으시고요. 자, 갑니다. 마시고요. 팔꿈치 기업. 천천히 내쉬면서 그대로 당기면서 스트랩 당겨줍니다. 시선 자신의 손을 바라보시고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정면 바라보시고요. 양손 풀어서 스트랩과 함께 돌아옵니다. 자, 정면 돌아올게요. 자, 비둘기 자세 반대쪽. 파리부르타 자누시르사사나와 함께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왼발을 옆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발바닥에 스텝을 두 겹으로 하셔서 왼쪽 발바닥에 스텝 걸어주시고요. 발등 가까이 스트랩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그대로 오른손 높이 끌어올립니다. 마시는 숨에 왼쪽 손으로 스트랩을 당겨줍니다. 발바닥을 당겨서 팔꿈치 무릎 앞에 내 몸을 기울여서 낮춰줍니다. 오른 무릎 따라오지 않으시면서 오른손 왼쪽 발가락을 잡으시고요. 팔꿈치 귀 뒤로 밀어서 천장 바라봅니다. 파리브르타 자누시르사 아사나입니다. 마시고요. 코로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가볍게 자신의 손 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발바닥에 스트랩 풀어서 돌아오실게요. 천천히 측면으로 바로 진행할게요. 왼쪽 다리를 살짝 접어서 오른 다리를 뒤로 쭉 밀어서 비둘기 자세로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오른 다리 살짝 기역자 들어 올려서 발등에 이렇게 스텝의 둥근 부위를 발등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 자, 왼쪽 다리 조금 끌어오셔서 천천히 발등에 걸어오신 다음, 양손으로 동시에 스트랩을 잡으셔서 스트랩을 짧게 이렇게 당겨서 내 손이 꼬물꼬물 뒤로 가셔서 최대한 짧게 숨을 마시고요. 팔꿈치 내 귀에 밀착입니다. 내쉬면서 그대로 양손으로 스트랩 당기면서 시선 뒤쪽 바라봅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정면 바라봅니다. 가볍게 스트랩 풀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스트랩을 살짝 잡으셔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두 겹으로 이렇게 겹쳐서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으실게요. 자, 그러신 다음 테이블 포즈로 가겠습니다. 자, 11자 골반 넓이 발끝 세워서 정면 바라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발을 살짝 들어 올려서 발끝 포인. 마시면서 그대로 발끝을 높이 끌어올려서 시선 전장. 발끝을 내 머리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척추의 탄력성을 증가시킬게요. 내쉬면서 무릎 이마 밀착. 척추를 최대한 천정으로 밀어오시고 무릎 이마 가깝게 합니다. 복부를 자극하실게요. 마시면서 다시 허벅지. 허벅지를 들어 올리셔야 돼요. 다리를 든다기보다는 허벅지를 끌어올려서 시선 전장, 발끝을 몸쪽으로, 머리 쪽으로 터치하듯이 끌어옵니다. 내쉬면서 무릎 이마 밀착. 마시면서 한번더 높이 끌어옵니다. 시선 전장. 내쉬면서 무릎 이마 밀착. 깊숙이 끌어옵니다. 복부를 자극하실게요. 복부 지방을 감소시켜줍니다. 천천히 그 상태에서 정면 보시고요. 오른발 가볍게 손과 손 사이 내려놓습니다. 양손으로 스트랩을 잡으시고요. 스트랩 잡은 손 높이 끌어옵니다. 왼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바닥에 내려서 서해부를 신전하시고요. 마시면서 스트랩 당기면서 그대로 후굴입니다. 스트랩을 양쪽으로 밀면서 팔을 쭉 펼쳐서 뒷벽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스트랩 바닥에 가볍게 내려놓으시고요. 양손 발력. 앞에 있는 다리 뒤로 가셔서 테이블 포즈.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대로 왼발을 들어 올려서 허벅지 쪽으로 내 발끝을 끌어옵니다. 마시면서 허벅지 번쩍 끌어올려서 시선 전장. 발끝이 내 머리에 터치하는 느낌새 더 끌어올리세요. 내쉬면서 무릎 이마 밀착. 손바닥으로 바닥을 조금 밀어줍니다.
마시면서 다시 높이 끌어올려서 턱과 천장, 발끝을 머리 쪽으로 당겨옵니다. 내쉬면서 무릎이 막 밀착. 마시면서 다시 높이 끌어오셔서 시선 천장, 발끝으로 머리를 투치하듯이 당겨옵니다. 그대로 천천히 끌어오셔서 내쉬면서 무릎이 막 밀착.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신의 발 가볍게 손과 손 사이 발바닥 내려놓습니다. 양손 스트랩 잡으시고요. 스트랩을 팽팽하게 당기신 다음 높이 끌어옵니다. 왼쪽, 오른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시고요. 그대로 마시면서 그대로 후굴입니다. 스트랩을 당기면서 그대로 후굴 하시면 조금 더 많이 내려가세요. 내쉬면서 가볍게 돌아옵니다. 스트랩 바닥에 가볍게 내려놓으시고요. 양손 발력, 앞에 있는 다리 뒤로 가셔서 테이블 포즈. 정면 바라보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밀어내시고요. 꼬리뼈 천정으로 밀어 올려서 뒤꿈치 바닥. 견상 자세에 정렬합니다. 꼬리뼈 천정으로 조금 더 밀어 올리시고요. 다리 11자 골반 넓이. 마시고요. 걸어내십니다. 아도무카 수바나 아사나 진행하고 계십니다. 전신의 순환을 촉진하시고요. 척추측만증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번더 밀어내시고요. 꼬리뼈는 천정으로 조금 더 밀어냅니다. 마시면서 양 뒤꿈치 높이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오른발끝 천장, 무릎 발등 눌려서 높이 끌어옵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무릎 살짝 접어서 허벅지 가슴에 밀착. 무릎 이마 밀착하시고요. 내쉬면서 내몸 앞으로. 팔꿈치와 팔꿈치 사이에 그대로 무릎을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으시고요. 전신의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발끝 한번더 높이 꿇습니다. 오른발 뒤로 접어서 정갈 자세, 복부 오른쪽으로 밀어내시고 오른쪽 팔 안쪽 벽면 바라봅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발끝은 바닥을 향하시며 무릎은 천장, 골반 뒤쪽으로 무릎을 살짝 밀어주실게요. 활짝 열어줍니다. 마시면서 오른발 왼쪽으로 그대로 회전, 발바닥 내려놓으시고 복부 천장. 손을 앞으로 쭉 밀어냅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손발 가볍게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뒤꿈치 바닥 견상 자세 정렬합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양 뒤꿈치 다시 높이 끌어올리시고요. 내쉬면서 왼쪽 발끝 천장. 마시면서 왼쪽 무릎 살짝 접어서 허벅지 가슴에 밀착. 무릎 이마 밀착입니다. 가깝게 끌어오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팔꿈치와 팔꿈치 사이에 무릎을 끼워 넣는 느낌으로 밀어내시고요. 앞쪽을 바라봅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왼쪽 발끝 천장 번쩍 끌어옵니다. 왼발 그대로 무릎을 살짝 뒤로 접어서 정갈 자세. 복부를 왼쪽 벽면으로 밀어내시고요. 팔꿈치 펴게요.
의식적으로 오른무릎을 핀다 생각하시면서 밀어냅니다. 무릎은 천장을 향하시고 발끝은 바닥. 중력에 의해서 골반이 열릴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줍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발 회전. 그대로 회전하여서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복부 천장 손 앞으로 쭉 밀어냅니다. 골반을 조금 더 밀어 올리시고요. 손으로 바닥 밀어냅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손발 가볍게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뒤꿈치 바닥 숨을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뒤꿈치 높이 끌어올려서 무릎을 살짝 접어서 척추를 꼬리뼈 쪽으로 조금 더 밀어서 손과 손 사이를 바라봅니다. 그대로 점핑 스루 메탈 보셔서 무릎 펴서 우타나 아사나. 이마 다리의 밀착입니다. 마시면서 정면 바라보시고요. 양손 바닥에 멀리 앞장해서 손 높이 끌어올립니다. 그대로 가슴 앞에 앞장손 천천히 돌아옵니다. 양손 풀어서 허리 잡으시고요. 정면 바라보실게요. 자, 바닥에 있는 스트랩을 손으로 잡으실게요. 스탠딩 자세에 가볼게요. 자, 그대로 오른손으로 자, 스트랩을 잡아줍니다. 그대로 오른발 살짝 들어올려서 기역자. 발바닥을 스트랩에 걸어주시고요. 그대로 오른발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오른발 스텝 걸어주시고요. 그대로 발등 가까이에 스텝을 잡아줍니다. 왼손 허리 잡으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 정면 허리 펴시고 정수리 전자. 그대로 마시고요. 골반 열어줍니다. 내쉬면서 그대로 스텝을 오른쪽 벽면으로 밀어내시고요. 당겨줍니다. 밀어주시고요. 어깨 열어주시고 골반 열어줍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레스트입니다. 우티타 하스타 파당고시타사나 변형입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발바닥 정면 그대로 천천히 다리 풀어서 돌아옵니다. 반대쪽 가실게요. 자, 평상시에 무릎이 스탠딩에서 잘 펴지지 않으신 분은 상당히 효과적이시고요. 왼쪽 발끝 세워서 다리 살짝 들어올려서 발바닥에 스텝 걸어줍니다. 발등 가까이에 왼손으로 스텝을 꽉 잡아줍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무릎을 펴서 조금 무릎이 잘 펴지지 않으신 분은 스트랩의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세요. 마시고요. 내쉬면서 골반 열어서 왼쪽 벽면으로 뒤꿈치 밀어줍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한 호흡에 스텝과 함께 발바닥 정면 돌아옵니다. 다리 풀어서 가볍게 들어오실게요. 자, 스텝과 함께 나트라자사나 가볼게요. 자, 측면으로 살짝 돌아서셔서 발등, 자, 요렇게 둥근 부위에, 이렇게 요 사이에 발목을 걸어줍니다. 요렇게. 발목을 걸으신 다음 양손으로 머리 위에서 스트랩을 동시에 잡아줄게요. 자, 동시에 잡으신 다음 짧게 마찬가지 스트랩을 당겨옵니다. 자, 마시고요. 내쉬면서 상체 숙여서 그대로 스텝을 당겨주시면서 팔꿈치 펴서, 오른쪽이 오늘 잘안 되네. 자, 그대로 무릎을 펴서 스텝을 높이 끌어오시고 팔꿈치 펴서 머리 위로 높이 끌어옵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쉬어요. 상체를 살짝 숙이셔서 다리를 조금 더 끌어올리실게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반대쪽 가겠습니다. 자, 반대쪽 발목이나 발등에, 발목에 조금 걸어주시면 좀더 안정감 있게 할수 있어요. 그대로 양손으로 스텝을 동시에 잡아주실게요. 자, 그대로 측면을 바라보시고요. 스텝을 조금 더 짧게 마시고요. 내쉬면서 그대로 최대한 팔꿈치 펴서 머리 위로 끌어올리시고요. 앞으로 당기면서 다리 끌어올립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가볍게 돌아옵니다. 자, 정면 보라 바라보실게요. 자, 나트라자사나까지 스트랩과 함께 진행해 보셨고요. 자, 다리는 11자 골반 넓이 하겠습니다. 자, 스텝을 양손으로 잡으실게요. 잡으신 다음 두 겹으로 겹친 다음 머리 위로 높이 끌어옵니다. 반달 자세에 가볼게요. 자, 스텝을 바깥으로 팽팽하게 당겨주신 다음 마시고요. 내쉬면서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반달 자세 깊숙이 내려갑니다. 왼팔이 얼굴 앞으로 오지 않도록 팔을 귀 뒤로 밀어서 천장 바라봅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반대쪽. 반달 자세, 시선 천장.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한번더 마시고요. 내쉬어요. 마시면서 가볍게 돌아옵니다. 자, 스트랩을 팽팽하게 당겨주신 다음, 양팔을 귀 뒤로 밀어냅니다. 쭉 밀어내세요. 가볍게 돌아옵니다. 천천히 한번더귀 뒤로 쭉 밀어냅니다. 팽팽하게 스텝을 당기면서 밀어내셨다가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그대로 스텝을 잡은 상태에서 측면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양손 등 뒤에서 스텝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스트랩을 이렇게 잡으실게요. 짧게, 넓게 잡지 않고 조금 짧게 잡으실게요. 그러신 다음 양발 모으셔서 측면으로 돌았습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스트랩을 높이 끌어올리시고요. 어깨 열어줍니다. 그대로 시선 전장. 정면 바라보시고요. 내쉬면서 가슴, 복부, 상체 숙여서 깊숙이 내려가셔서 스트랩 잡은 손 당기면서 앞으로 스텝을 바깥으로 밀어내시면서 앞으로 밀어내시고 이마 다리에 밀착. 내 몸은 다리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호흡하겠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양무릎 접어서 앞쪽 벽면을 바라보시고요. 그대로 무릎을 접어줍니다. 스트랩을 풀어서 매트 끝자락에 나란히 내려놓으시고요. 양손 발력. 그대로 무릎 접은 상태로 점핑 스루 엉덩이 놨습니다. 복부에 힘, 허리 힘 주세요. 엉덩이 뒤쪽에 관략근 단단히 조이시고요. 허벅지 안쪽도 힘을 주겠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무릎, 발등, 복부, 가슴 바닥. 천천히 그대로 오른 다리 살포시 기역자. 자, 옆에 있는 스텝을 잡으셔서 발등에 걸어줍니다. 발등에 걸으신 다음 양손으로 스트랩을 잡아주실게요. 머리 위에서 잡아줍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요. 내쉬면서 손발 번쩍 걸어옵니다.
팔꿈치 펴서 머리 위로.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가볍게 돌아옵니다. 자, 스텝 풀어서 반대쪽 진행하실게요. 자, 이제는 반대발 살짝 접어주시고요. 발등을 요렇게 매듭에 걸어줍니다. 스트랩에 걸어주신 다음, 양손 마찬가지 스텝을 좀 짧게 잡으시면 더 좋으세요. 자, 짧게 잡으셔서 숨을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발과 함께 번쩍 들어옵니다. 팔꿈치 펴서 밀어주세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시선 자신의 손을 바라보실게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손발 가볍게 들어옵니다. 자, 그 상태 유지하셨다가 오른다리 접어주세요. 그대로 발등을 동시에 이제는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단우라사나 활자세 가볼게요. 자, 그대로 양손 동시에 잡은 상태로 머리에 양손으로 스텝을 잡아줍니다. 숨을 마시고요. 내쉬면서 손발 번쩍 이제 동시에 끌어옵니다. 팔을 발등으로 스텝을 밀어내시면서 머리 위로 높이 끌어오시고요. 팔꿈치 펴서 쭉 뻗어올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가볍게 돌아옵니다. 자, 손발 풀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자, 이제 누운 자세로 가볼게요. 자, 누운 자세에 살짝 누우신 다음 양발 그대로 스트랩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스텝 안으로 들어가셔서 스텝을 또 좁혀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허벅지 중앙에 가장 살이 많은 위치에다가 스텝을 두겠습니다. 자, 스텝을 짱짱하게 당기셔서 내 허벅지 살이 쑥 들어갈 때까지 당겨줍니다. 자, 살짝 당기면 허벅지 안쪽이 단단하게 붙으실 거고요. 그대로 양 발바닥이 바닥입니다. 무릎 아래 발목을 두시고요. 다리가 붙은 상태. 양손 엉덩이 옆에 두겠습니다. 그대로 세트반다 가실게요. 자, 마시고요. 내쉬면서 꼬리뼈 들어옵니다. 골반, 허리, 등 높이 끌어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포인트 들어갈게요. 자, 스텝이 내 다리를 꽉 잡고 계실 거고요. 내쉬면서 양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내세요. 길게 밀어내시면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이 전신이 다 강화됩니다. 골반을 끌어올리면서 양 무릎으로 스트랩을 밀어내시면서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시면서 호흡하실게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등, 허리, 골반, 꼬리뼈, 바닥. 자, 스텝을 그대로 다리에 두시고요. 스텝을 이렇게 끝자락을 잡아봅니다. 끝자락을 잡으시면 이렇게 잡히실 거예요. 자, 길게 지금 나와 있을 거고요. 그대로 천천히 끝자락 잡으셔서 그대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발목에 앞에다가 걸어주시고요. 발목 가까이에 양손으로 스트랩을 잡아줍니다. 그대로 엉덩이 가까이에 뒤꿈치를 내려놓습니다. 자, 마시고요. 내쉬면서 양손으로 스트랩을 당겨서 골반을 높이 끌어서 아치를 만드세요. 더 쭉. 양손으로 스트랩 당겨주시고 골반을 최대한 아치를 만들어서 쭉 끌어올립니다. 요추후만인 사람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그 허리가 뒤로 빠지신 분들 좀더 끌어올립니다. 양손으로 스트랩을 당겨서 발목을 당겨주셔야 돼요. 허벅지는 붙인 상태 호흡하겠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등, 허리, 골반, 꼬리뼈, 바닥. 자, 그대로 스텝 풀어서 옆에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양발 천장으로 끌어옵니다. 자, 허벅지 살이 쑥 들어간 상태 저 보이시죠? 이렇게 짱짱하게 조여준 상태에서 다리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한라산화 가볼게요. 자, 발끝 포인, 무릎 발등 늘려줍니다. 양손 엉덩이 옆, 마시고요. 내쉬면서 복부 관략 근조에서 양다리 머리 발끝 내려놓습니다. 발등 바닥, 허벅지 안쪽을 단단히 조인 상태에서 발등 바닥 밀어냅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내 몸을 조금 더 반듯하게 잡아주세요. 스트랩이. 그대로 다시 마시고요. 내쉽니다. 양손 풀어서 등 뒤쪽에 손바닥 밀착. 숨을 깊게 마시고요. 내쉬면서 복부 관략 근조에서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립니다. 복부와 허리의 힘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한번더 마시고요. 내쉬면서 그대로 다리를 쭉 펴서 천장으로 밀어옵니다. 허리 펴세요. 발끝 천장. 발등 늘려주시고요. 허벅지 안쪽 단단히 조여서 다리를 쭉 뻗어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살람바 사라방가 아사나입니다. 다리의 부종을 예방하시고요. 뇌로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파를 안정시켜 주시고요. 오장육부를 바르게 정렬합니다. 마시면서 양발 머리 위에 복부와 허리의 근력으로 살포시 툭 떨어지지 않고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양손 풀어서 등 뒤쪽에 받아. 그대로 복부와 허리의 근력으로 천천히, 천천히 밀면서 가볍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그대로 다리가 천장, 발이 천장이 되셨으면 스트랩을 살짝 빼서 바닥에 옆에다가 가볍게 내려놓으시고요. 양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손등 바닥. 매트 끝자락에, 매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매트 끝자락에 발을 두시고요. 손등 바닥, 매트 끝자락에 둡니다. 손등이 반드시, 손등이 바닥이셔야 되고요.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시면서 우리 몸의 순환을 촉진합니다. 사바아사나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요. 온몸의 긴장감은 내려놓습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요. 코로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편안하게 자신의 호흡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손과 발 움직여서 의식에서 깨어나겠습니다. 발가락, 손가락 다 움직여서 말초혈관을 깨워주시고요. 마시면서 양발 모읍니다. 천천히 오른 뒤꿈치를 왼쪽 발목에 올려서 그대로 툭툭툭 다리, 발목, 고관절 풀어줍니다. 툭툭툭 왔다 갔다. 자, 오른발 내려놓으시고 왼쪽 뒤꿈치, 오른 발목 올려서 그대로 왔다 갔다 툭툭툭툭 풀어줍니다. 멈춤 하실게요.
자, 발 모아서 발뒤꿈치 나란히. 발등 늘려줍니다. 발끝 당겨서 몸으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 회전. 발목 관절 풀어집니다. 왼쪽으로 크게 한 바퀴 회전. 돌아오실게요. 양손 머리 위에 손등받아. 양발 모으셔서 손을 포개시고요. 손과 발을 양쪽으로 기지개 펴듯이 쭉 펼쳐냅니다. 척추를 바르게 정렬하실게요. 최대한 뻗어냅니다. 마시면서 툭 풀어줍니다. 손과 발 천정으로 높이 끌어오시고 무관 운동 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흔들어줄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빠르게요. 아홉, 열, 그대로 툭 내놓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자리에 앉아줍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실게요. 자, 머리가, 자, 풀게요. 엉망이 돼서 살짝 풀어서 인사할게요. 자, 가볍게 몸 풀어주실게요. 정수리 천장 허리 펴실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으시고요. 내쉬면서 머리 어깨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오른손 풀어서 내려놓으시고요. 왼손 오른쪽 귀를 잡으시고요. 내쉬면서 머리 어깨 위에 툭 떠올립니다. 마시면서 가볍게 돌아옵니다. 손 풀어주시고요. 양손 가슴 앞에 팔꿈치 소로 밀착.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셔서 팔꿈치를 턱선까지 끌어옵니다. 라운드 숄더 교정 가실게요. 마시고요. 내쉬면서 팔꿈치 옆으로 확장하여서 팔꿈치 수평입니다. 그대로 손바닥이 정면. 내쉬면서 팔꿈치를 어깨 뒤쪽으로 길게 밀어서 라운드 숄더로 교정합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가볍게 합장손 정면 돌아오셔서 양손을 머리 위로 높이 끌어올립니다. 옆으로 확장하여서 흉곽 열어주시고요.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턱끝 천장. 흉곽 열어주실게요. 마시면서 그대로 정면 바라봅니다. 머리 위에 손합장. 내쉬면서 인중앞 손 가볍게 돌아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